예, 여기서는요, 예, 굽쇠법.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을 풀어나가는데요. 이 굽쇠법을 동원해가지고 하는 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요, 어떤 모양도 굽쇠법으로 가능하긴 합니다만, 굽쇠법 같은 경우는요, 뭐 정말 최악의 상태에서 사실 계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근데 굽쇠법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대입하면서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참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보통 있잖아, 공학에서는 대표적으로요, 르젠드르 베셀이라고 그랬어요. 르젠드르 방정식 내지는 베셀 방정식 있잖아. 이런 경우에 대해서 사실을 굽쇠법을 이제 동원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것은 이제 그 만약에 르젠드르에 내지는 베셀 있잖아요. 그 방정식에 대해서 만약에 계산하라 그러면 이게 시간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편입에서 이제 나오는 유형은 이제 그거를 풀기 위해서요. 시간이 그 많이 걸리기 때문에 풀기 위해서 우리가 기초적인 어떤 내용들 있잖아요. 그걸 점검하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앞서 우리가 뭐 해야 될 거냐면요. 매크로닝 굽쇠의 모양이 있어요. 매크로닝 굽쇠의 모양을 우리는요. 먼저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으로 이제 나올 때요. 매크로닝 굽쇠가 뭔지를 먼저 암기를 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 문제를 못 푸는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매크로닝 굽쇠 있잖아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잠깐 점검하고 나서 이제 굽쇠법으로 갈게요. 이제 매크로닝 굽쇠의 굽쇠니까 테일러 굽쇠의 모양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매크로닝 굽쇠의 모양을 이제 거의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만약에 사인 X가 있어요. 사인 X에 매크로닝 굽쇠가 있는데요. 이 매크로닝 굽쇠 같은 경우는 이제 미분 시간에 있잖아. 제가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 자세히 제가 거기 보시도록 하고요. 사인 X의 매크로닝 굽쇠의 모양은 X 마이너스 3 팩토랄 분의 1에다가 X의 3승 플러스 5 팩토랄에다가 X의 5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사인 X의 매크로닝 굽쇠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EX의 매크로닝 굽쇠 같은 경우는 이것은 1 플러스 X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1의 X의 제곱 플러스 3 팩토리얼에다가 X의 3승 모양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것이 동원이 돼야만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있어요. 자, 그러면 그다음에요. 이거 보시면은 예, 1-X분의 1이 있어요. 1-X분의 1 같은 경우는 이것은 1 플러스 X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의 3승 플러스 이렇게 가는 거죠. 가는 거고 그다음에 자, 이 누구 ln 1 플러스 X의 매크로닝 굽쇠다 이겁니다. 이거 마이너스에서 좋은데요. 이것은 X 마이너스 2분의 1의 X의 제곱 플러스 3분의 1의 X의 3승 마이너스 4분의 1의 X의 4승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매크로닝 굽쇠의 기본 함수 이제 네 가지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거예요. 물론 이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니까 이것이 물론 시험으로 나왔을 때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주어지지 않고 이제 곧바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X는 뭐냐? 코사인 X의 매크로닝 굽쇠 같은 경우는 요거를 미분합니다. 미분이 성립하거든요. 그 미분하다 보니까 여기서 미분하니까 이것은 뭐죠? 1 마이너스 내려가면서 뭐죠? 2 팩토라이다가 X의 제곱 플러스 내려가면서 5가 약분되면서 4 팩토라이다가 X의 4승의 모양이 되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모양. 그래서 사인 X 같은 경우는 홀수 팩토리아가 이제 건너뛰는 모양이고 코사인 같은 경우는 짝수 팩토리아가 건너뛰는 이제 그런 모양을 하고 있죠. 쌍곡선 함수의 모양은 어떻게 되나요? 쌍곡선 함수의 모양은 예. 쌍곡선 함수의 모양에서 H가 들어가잖아요. 쌍곡선 함수에 들어가면은 부호가 이게 전부 다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하이퍼블릭 사인 X의 매크로닝 굽쇠다 그러면 여기에 부호가 전부 다 플러스 붙이면 돼요. 하이퍼블릭 코사인 X의 매크로닝 굽쇠다 그러면 이것은 저기 부호가 뭡니까? 전부 다 플러스를 붙이면 됩니다. 삼각함수의 모양에다가 부호의 모양을 전부 플러스 뭡니까? 쌍곡선 함수의 모양.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입법이 있죠. 대입법. 대입법이 있어가지고 만약에요. 2에 만약에 마이너스 x 제곱이 있잖아. 요거에 만약에 매크로닝 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x 대신에 여기에는 x 대신에 뭐가 들어왔죠? 이게 들어왔죠. 들어왔으니까 1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에다가 x의 몇 승?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x 대신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입법이 성립하는 이제 모양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다음 마찬가지 요거 같은 경우 요거에서 보면은요. 1 플러스 x의 제곱에 1 있죠. 1 플러스 x 제곱의 모양은 이것은 뭐예요? 1 마이너스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의 모양이니까 x 대신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 들어온 거잖아요.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은 1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의 4승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요. 대입법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크탄젠트 x까지도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죠. 그 아크탄젠트 같은 경우는 요걸 적분하면 되죠. 이걸 적분하면 되니까 이거 적분하는 모양이 되다 보니까 결국 적분하다 보니까 결국은 x 마이너스 3분의 1의 x의 3승 플러스 5분의 1의 x의 5승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아크탄젠트의 매크로닝 굽쇠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거 사인 x의 매크로닝 굽쇠에서 뭐가 없습니까? 팩토리아가 없는요 그런 모양이 됩니다. 팩토리아가 없는 모양이 된다. 그리고 이 모양에서요, 이 아크탄젠트 모양, 아크사인의 모양은요, 그 이항 급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걸 외우는 거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을 거고 아크탄젠트 모양 같은 건 이것도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굽수 시간 여기 굽수 시간에 외워야 되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거기도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있잖아요. 굽쇠법에서 이제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두셔야 될 거예요. 편입시험을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요. 여러분이 편입을 하고 나서 있잖아요. 공학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갔을 때 갑자기요. 여러분이 전공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돌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요거의 모양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퓨리어 굽스란 이런 것 쪽으로 하다 보니까 갑자기 모양이 이렇게 돌변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편빈 방식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자, 요걸 정리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굽쇠법의 모양은 뭐냐면요.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모양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해 모양이요. 해 모양이 이거죠. 아, 만약에 이게 있어요. 와이트 프라임. 와이트 프라임 여기가 뭡니까? P 뭐 0x 플러스 P1x y 프라임 플러스 P2x 여기에 y 이코르 뭐 여기가 뭐뭐 뭐 있어요. 뭐 rx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요거는 밀림방식 푸는데 여기가 x가 붙어 있는 모양인데 x가 만약에 규칙적으로 붙어 있는 x의 제곱, x의 1승 이렇게 붙어 있으면 호시미방으로 풀면 되는데요. 막 불규칙으로 막 붙어 있는 거야. 붙어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 바로 굽쇠법이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해를 구하라고 하면 해 모양은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예를 보이겠습니다만 y는 이렇게 가정합니다. 그 굽수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n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x의 n승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하는데요. 주의할 거는요. 요해 모양 이거 해 모양에서 요거라고 가정할 때는 주의할 거는요. 여기에 모양 있잖아요. 요거의 모양이 여기에 모양이 2를 만들었을 때 나눴을 때요. 이것이 x 이코르 0에서 있잖아. x 이코르 0에서 매끄러운 국수가 되다 보니까 0에서 있잖아요. 뭡니까? 이게 특이점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걸 나눴을 때 여기에 모양에 0에서 분모를 0으로 가는 모양. 그러니까 이것이 나눴잖아. 예를 들어. 이렇게 나누면 p, 뭐 이것은 뭐 이렇게 p0x 뭐 여기다가 p0x 이렇게 뭐될거 아닙니까? 이래 됐을 때 요거 x 이코르 0에서 이것은, 이거 0이니까 0에서. 0에서 이것은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게 없어야 돼. 그러니까 특이점이었어야 됩니다. 특이점이. 그래서 0을 만드는 게 없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0을 만들 없는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최고차 이렇게 나눴을 때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게 없는 경우는 요거의 모양을 해로 갖는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리가 있어요. 정리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딱 나는데 0을 있잖아. 0을 분모로 가는 경우, 즉 0에서 특이점을 여기서 분모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 해의 모양이 이렇게 해야 돼요. 시그마 n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xn에다가 아이 뭡니까? x의 람다승이 돼요. 그러니까 0부터 출발하지 않고 람다부터 출발하는 모양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0에서 x의 0승에 가서 상수부터 출발한 것이라야 x 0이 뭡니까? 0이면 x a 제로지요. 그러니까 x의 람다승. 그러니까 x의 람다승부터 출발해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거.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모양이 요거 있잖아, 요거. 요것이 이렇게 딱 나눴을 때 모양이 여기에서 분모를 이게 그러니까 분수의 모양이 됐을 때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는 경우. 그렇죠? 특이점. 특이점이라 그래요. 그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그런 모양이 0으로 만드는 모양이 만약에 없으면, 그러니까 0으로 만드는 것이 분모에 만약에 여기에 모양이 없으면 요거 해를 갖고 딱 나눴을 때 분모를 요거. 요 자리를 0으로 만드는 것이 여기에 있으면. 그러니까 0을 만드는 건 0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0이 되는 값이 만약에 있으면 여기는 뭡니까? 이것은 이런 모양의 해를 갖게 된다는 얘기죠.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요거의 모양들은 예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통해서. 이게 뭐 말로 하면 그렇고요. 그래서 자, 다음 몇 급수 중 y x 이코르 y 코 x 이코르 시그마 n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x n승 이 형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번 y 2 프라임 플러스 y는 제로다 이겁니다. 그럼 이것은 나눴을 때 모양이요. 나눴을 때 모양 1인데 이것은 여기 보세요. 분수의 모양 없는 거지만은요. 분모가 아예 없는 거지. 없는 경우다 보니까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이거 해를 갖습니다. 다음 두 번째. y2 프라임 플러스 코사인 x 곱하기 y 코로 제로다. 이거 마찬가지죠. 이거 1의 모양을 만들었을 때 뭐예요? 이것이 분모가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분모가 0이 되진 않지요. 0이 되지 않으니까 이거 해를 갖다 이거 볼수 있죠. 이겁니다. 알고 나면 아주 쉬운 거죠. y2 프라임 플러스 2의 ix y 코로 제로. 이거 마찬가지죠. 1의 모양을 만들었을 때 만들어져 있죠. 만들어 분모가 아예 없, 뭐야? 분수가 아예 없지 않습니까? 없는 그러니까 1은 절대로 제로 될수 없으니까 뭡니까? 이것은 분모를 0으로 하는 건 없잖아요. 없습니다. 이게 0에서입니다. 물론 네 번째. xy2 프라임 플러스 dy dx 플러스 xy 코로 제로죠.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거 x로 나눠 보세요. x로 나눠 보면은 이것은 뭡니까? y2 프라임 플러스 x분의 1. 아, 이것은 y 프라임. 그래서 y 프라임 플러스 y 코로 제로죠. 여기서 보세요. 이거 1을 만들었을 때 여기 뭡니까? 이게 0이 되지요. 얼마? x 이코로 0에서. 그러니까 x 이코로 0에서 0이 되기 때문에 0에서 매꾸러니 곱셈 모양이니까 매꾸러니 곱셈에서 여기 0에서 분모를 0으로 만들잖아요. 분모를 0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것의 해 모양은 이것이 아니라 해 모양은 y는 시그마 n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 제로 x n승이 아니라 여기다 뭐죠? x의 뭡니까? 람다 승의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것처럼요, 이것처럼 되는 모양이 대표적인 것이 르젠드르 방정식이고, 이것처럼 되는 모양이 방정식이 뭡니까? 베셀 방정식의 모양을 해가지고 나중에 베셀 굽수라고 하고 르젠드르 굽수라고 하죠. 뭐 그런 얘기는 몰라줬고요. 모양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것을 분모를 0으로 하는, 그러니까 0에서죠, 0에서. 0에서 분모를 0으로 하기 때문에, 0하기 때문에 이것의 모양은 이렇게 돼야 된다. 저것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것은 뭐 다시 나오긴 좀 그렇긴 하고요. 이렇게 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급수해법을 이제 잠깐 보는데요. 자, 우리가 요거 볼까요? 이걸 잠깐 보시면, y 프라임 마이너스 y 코르 제로가 있어요. 요거 해를요, 우리가 잠깐 이제 추적을 해보는데요. 이거 해를 추적하는데, 여러분 이제 편입에 나오는 본격적인 문장은 요거 아니고,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이제 급수해법으로 풀린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요거 해는 뭐예요? 뭐 해는? y 프라임은 y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이니까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것을 미분 하나나 안 하나 같아지는 함수는 뭐예요? 그렇죠. 엑스포넨셜이죠. 그러니까 이거 해는 저기 뭡니까? 일개 선형으로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의 모양은 y는 2의 x의 모양이거든요. 2의 x의 모양인데 상수 c를 곱해도 되죠. c를 곱해도. 이걸 미분하는 반응 똑같은 거니까 이겁니다. 이거 해가 맞는데 요거를요. 급수해법으로 지금부터 풀어 볼게요. 여기에 최고창의 모양이 1이니까 나눌 때 분모의 모양이 아예 없죠. 분모의 0을 만들 거 없으니까 이거의 모양은 이렇게 라고 가정하자 이거죠. y는 시그마 n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xn이라고 가정합시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a0 플러스 a1x 플러스 a2x의 제곱 플러스 a3x의 3승이라고 가정하자 이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를 구하는 거죠? x의 0승, 1승, 2승, 3승은 고정되기 때문에 뭐를 구하는 거예요? a0, a1, a2, a3를 구하는 겁니다. 제가 매크로닝급수 구할 때 얘기했지만 매크로닝급수, 테일러급수의 목적은요. 개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왜? 이 자리는 이미 결정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해보자 이거죠. 근데 이것이 해가 됐을 때 이것이 뭐죠? 이것을 만족해하는 거죠. 이것이 해를 만족할 때 이것이 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가 대입합시다. 미분하니까. 이거 만족해야 되니까. 해니까. 가정했으니까. 이거 미분하면. 이거 미분하면 a1 플러스 요거는 2a2x 플러스 다시 한번 미분하니까 3a3x 이렇게 제곱 이렇게 하죠. 요거 마이너스 뭡니까? y로 하는 거 y. 이거 빼는 겁니다. 빼는 거. 빼니까 이것은 뭐죠? a0 플러스 a1x 플러스 a2x의 제곱 플러스 a3x의 3승 플러스 이렇게 나가네요. 이 코는 뭡니까? 제로를 만족해야 되는 거야. 제로 만족하니까 여기에 있는 이것의 모양이 항등식의 모양이니까요. 요거하고 요거 뺍시다. a1 마이너스 a0 이렇게 플러스 여기서 마찬가지 플러스 2a2 마이너스 a1x 플러스 여기서 이것은 3a3 마이너스 a2x의 제곱 플러스 땡땡땡땡 이퀄 얼마? 제로죠. 이게 항등식의 모양이니까 이거 1 x, x의 제곱은 고정됐다고 생각하면 0이 되는 방법은 이것이 제로죠. 이거 제로 뭐죠? 이거 제로 이거 제로가 되는 거죠.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뭐예요? 결국은 a1은 뭐죠? a0가 되고 a 저 보세요. 이거 제로니까 2a2 이퀄 a1이 되고 그 다음 이것은 3a3 이퀄 뭐죠? a2가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a1은 a0. 그럼 우리는 이거 구할 거니까 이거 볼까요? a0는 그대로 a0고 플러스 a1은 a0죠. a0고 그 다음에 a2는 뭡니까? a2는 보세요. a2는 뭐죠? a2는 2분의 a1이죠. a1이 뭐죠? a1이? 예, a0죠. 그러니까 이것은 2분의 a0 x의 제곱 플러스 이것은 보니까 이것은 a3는 3분의 a2죠. 근데 a2가 뭐죠? a2가 이것은 2분의 a0가 되네요, 결국. 이렇다 보니까 이거 뭡니까? 1, 2, 3이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뭡니까? 3팩토라에다가 x의 3승, 이것은 1에다가 a0에다가 x의 3승.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2팩토라 1겁니다, 이게. 이렇게 나가고 보니까 나중에는 뭐가 되겠어요? 4팩토라에다가 a0, x의 4.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a0, a0는 전부 상수니까 임의의 상수라고 생각하면 돼. a0에다가 뭐예요? 1 플러스 x 플러스 2팩토라에다가 x의 제곱 플러스 3팩토라에다가 x의 3승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답이에요. 답인데요. 이걸 답으로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모양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모양이 아니면 그대로 답이 좋은데요. 이거의 모양이 뭐죠? a0. 거기서 많이 보던 거예요. 아, 매크로닝 급수에서 워낙 유명한 뭡니까? 엑스포넨셜 아닙니까? 2 x 그게 뭡니까? 2의 x에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좀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만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모양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 바로 급수해법이 된다는 거죠. 요거 저거 똑같은 거죠. a0 c1입니다만 임의의 상수니까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아무 때나 풀지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방법이 안 되는 경우만 사실 풀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요.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이제 급수해법인데 이렇게 풀으라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것을 좀 개념적으로만 좀 알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는 게 바로 편입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미분 방정식,
미분 방식 d의 제곱 y dx의 제곱 플러스 sin x 곱하기 y 이퀄 제로.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를 시그마 n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xn으로 표현한다면 x의 제곱의 개수는 얼마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입니다. 자, 그러면요. 요거를 이제 보시면은요. 이거를 보시면 요거로 표현한다면 x의 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그러면요. 여기의 모양에서 요것인데 여기서 x의 제곱의 개수는 뭐냐면요. 대입했을 때가 아니라 여기서입니다. 여기서. 여기서니까 뭐죠? a0 플러스 a1 x 플러스 a2 x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a2를 구하라 이거죠. 물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a2를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a2는 얼마냐? a2는 얼마냐? a2는 얼마냐? 이런 얘기죠. a2. 그러면 이거의 방법은 없어요. 이거 방법은 없습니다. 요것을 여기다가 대입할 수밖에 없어요. 대입해서 만족해서 이코로 제로가 되는 뭡니까?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거 두번 미분합시다. 이거 두번 미분 갖다 놔야 될거 아닙니까? 두번 미분. 이거 두번 미분은 뭡니까? 없어지고, 요두번 미분은. 내려가니까 뭐죠? eA2.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A2의 모양만 나타나면 돼요. 일단 플러스. 그 다음 뭐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내려가니까. 여기가 3, 여기가 뭐요? A3의 X의 3승이니까 내려가니까 뭡니까? 6A3X 플러스를 할 차례죠? 이렇게. 플러스. 자, 이제 사인 X의 모양이 뭐예요? 사인 X. 이거, 그렇죠? 이 사인 X의 매끄러운 곱수를 모르면 이 문제 못 풀어요. 그러니까 사인 X의 매끄러운 곱수는 X-3 팩토라이다가 X의 3승 플러스 이렇게. 그리고 Y는 뭡니까? Y는. 저거니까. 원래 이거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a0 플러스 a1x 플러스 이퀄 얼마 제로가 되죠. 자, 이것을 지금부터 오름차순 정리합시다. 정리했다면 상수의 모양이 뭐죠? eA2 플러스 이거 뭡니까? 여기는 뭡니까? 여기 상수가 없죠. 1차의 모양이 여기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건 뭐예요? 이것은 6 a3 그다음 요거 1차고 요거하고 요거 1차죠. 1차의 모양은 요거밖에 없는 거죠. 그럼 플러스 뭐죠? a0 여기다가 x 플러스 이렇게 나갈 차례죠. 나갑니다. 그럼 이퀄 얼마가 되는 거? 제로가 되는 거죠. 이퀄 제로가 되는 방법 뭡니까? 이것은 이거 뭐 항등식의 모양에서 이퀄 제로니까 요게 제로 그리고 이게 제로죠. 그러니까 뭡니까? 요거 제로니까 그럼 A2는 얼마죠? 우리가 구하는 A2의 값은 얼마? 제로의 값이 되겠다. 이게 A2는 제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냥 대입해서 그냥 무식해서 찾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 이 매크로니 급수의 모양을 여러분이 암기를 안 해두면 여러분들 이 문제는 이런 문제는 풀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Y2 프라임. 1 플러스 x의 제곱에 y 이퀄 제로. 이거를 만족하는 해를 y 이퀄 시그마 n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물론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보시면 이게 최고차항이 나눴을 때 모양이 여기 분모가 제로가 되는 것은 사실 없죠. x 그러니까 x 이퀄 0에서 분모가 제로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 가질 수 있습니다. an, x의 n승, 이것이라 할 때, a2를 a0, a1으로 나타내어라.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봅시다. 이거 어쩔 수 없네요. 자, 이것을 나열해 봅시다. a0 플러스 a1 x 플러스 a2 x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여기다 이제 대입합시다. 대입하니까 아까 마찬가지 방법으로. eA2 플러스 3A3, 6인가요? 6A3, X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 자, 이제 이것이 뭐예요? 1 플러스 X 제곱 분의 1은. 만약에 이것이 여기에 있으면 그냥 곱하면 돼요. 곱하면 되는데, 이것이 뭐, 매끄러운 곱수의 모양이니까. 곱하면 되니까, 이것은 모양이 뭡니까? 1 플러스 X 제곱 분의 1이니까, 이것은 1 마이너스 마이너스 X 제곱 분의 1의 모양이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X 분의 1에서 X 대신에 뭐죠? 마이너스 X 제곱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1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의 4승.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매끄러니 급수의 모양입니다. 매끄러니 급수의 이거 해가 이 모양이니까 요1 플러스 x 제곱분의 1도 이런 모양으로 고쳐주는 겁니다. 고쳐주는 거. 그리고 나서 이것은 a0 플러스 a1 x 플러스 이렇게 가죠. 이퀄 얼마? 제로가 되는 거죠. 제로가 되는 거. 이제는 상수항이 뭔가요? 상수항은 eA2 이렇게 하면 상수했죠. 상수니까 플러스 a0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 플러스 이거 X죠, X. 이게 내려가면서 X니까. 1차의 모양은 뭔가, 1차의 모양은, 여기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이거 이코로 제로니까, 이거 이코로 제로죠? 이코로 제로, 요거 이코로 제로, 이거 뭐 X 이렇게 모양이니까, 이코로 제로니까 결국 뭡니까? 이것은 A2의 모양은 뭐죠? 마이너스 2분의 A0죠. A1의 모양이 없으면 그냥 A0 모양으로 표현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A0라는 값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y 프라임 이퀄 y 플러스 x의 제곱 이거의 해를 y는 c0 플러스 c1x 플러스 그다음에는 c2x의 제곱 플러스 c3x의 3승 플러스 이거로 나타낼 때 c1분의 c0 플러스 c2의 값은 얼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보시면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요거의 해가 이것을 만족하니까 대입했을 때 요거의 관계식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미분하니까 뭐 미분하니까 C1 플러스 그렇죠? 요것은 이 C2 X죠? X 플러스 뭐 이거 C3 필요 없으니까 이제 그만 쓰고요. 이렇게 이코루 Y가 뭡니까? 이거니까 이것이니까 C0 플러스 C1 X 플러스 C2 X의 제곱 플러스 뭡니까? X의 제곱이죠. 플러스 X의 제곱이니까 이제는요. 여기하고 여기가 같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 같으면. 넘겨서 제로가 똑같은 얘기니까. 이제는 뭡니까? 상수끼리 뭐예요? 상수끼리. 요거랑 요거랑 같죠? 그러니까 C0 이퀄 C1이다. 1차. 요거하고 요거죠. 여기 2차니까 이건 필요 없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2 C2 이퀄 C1이죠. 더 이상 가지 말자고요. 우리는 왜냐면 C1, C0, C2만 이제 찾아내면 되니까. 결국 C1분의 C0 플러스 C2는. 자, C1은 가만히 놔두고 이것은 C0가 얼마인가요? C1 플러스 C2는. C2는 이렇게 나누니까 얼마죠? 2분의 1 C1이죠. 그 약분하니까 답이 얼마죠? 2분의 3이라는 값을 얻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D의 제곱 y, dx의 제곱. 미분방정식이라는 것은요, 방정식이라는 것은 모양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자꾸 했던 형태를요, 자꾸 반복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 대신에, 평상시에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시험장에 가가지고 여러분 생각할 시간은 없거든요. 자, 이거에서 y를 x에 대한 몇 급수로 표현하였을 때, x의 5승의 개수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자, 이것을 여러분이 보시면은요. 자, 이것을 보시면 y가요. 요것에 만족하는 이제 물론 이게 이제 구할 수 있죠. 이거 뭐 구할 수 있냐면 일계선형으로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는데 아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모양으로 아, 그냥 그렇게는 아니에요. 아, 이게 미방이니까 안 되겠네요. 이게 미방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미방으로 할 수는 없죠. 코시 미방의 모양도 아니니까 이제 급수해법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무슨 x의 모양에서 맞게끔 고쳐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니까. 자, y를 x에 대한 몇 급수로 나타내는 거니까요. 요거의 모양 있잖아. 요거의 모양이, 뭐야, 몇 급수래요. 그러니까 y가 이렇게 된대요. y는 시그마 이렇게 되죠. 되는데요. 여기서 보세요. 이거 최고차항의 모양에 나눴을 때 만약에 분수의 모양이 있으면은요. 분수의 모양 해가지고 분모를 0으로. 그러니까 x 이퀄 0을 넣었을 때 분모가 0으로 되는 거 있으면 이것은 x의 람다선을 가는데 그게 없죠. 분모에 없잖아요. 없으니까 모양이 n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x의 n승입니다. 물론 이게 그런 모양은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여기가요 분모 돼가지고 그런 모양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것이라 가정합니다. 했을 때 x의 5승의 개수니까 일단은요 a0 플러스 a1 x 플러스 a2 x의 제곱 플러스 어디 가는 거야 이것은 x의 5승의 개수니까 a5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걸 구하라 이겁니다. x의 5승의 개수니까. 여기에서 x의 5승의 개수니까. 그러면요. 요걸 여기다가 이제 갖다 놓는 겁니다. 이제 그대로 갖다 놓으니까 두번 미분합니다. 이거 한번 미분 없어지고 두번 미분하니까 뭐예요? 2a2인가요? 2a2. 이렇게. 다음 플러스. 다음은 뭐예요? 그다음에는 예. 내가 하니까 이것은 6a3x 플러스 가지요. 자, 그다음에 볼까요? 이것은 두번 미분은 뭔가요? 두번 미분은 한번 미분, 두번 미분, 5, 4, 20. 20, A5X의 몇 승이죠? 3승. 이렇게 나가죠? 플러스, 땡땡땡땡, 플러스. 플러스 갑니다. 플러스 가서 이제는 저기 X는 그대로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모양이 됐으니까. 이 모양이 됐잖아요, 모양이. X가 됐으니까 이것은 A0 플러스 A1X 플러스 A2X의 제곱 A5X의 5승 플러스 이퀄 얼마? 제로가 되겠죠. 자, 지금부터 정리합시다. 정리하니까 상수항의 모양은 저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2, A2 그렇죠? 2, A2 플러스 6, A3 그다음에 1차의 모양 이것이 1차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네 이거 마이너스네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A 제로 X 플러스 이렇게 가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다가요 다시 A5가 나타나고 봅시다. A5, A5가 나타나려면은 플러스에다가 20 A5 마이너스 다음에 얼마인가요? 3차죠, 3차. 3차의 모양이 여기서인가요? 이거 여기서니까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A5가 나타나려면은 여기가 있고 여기 어디인가 여기 3차가 요건가 요거? 요거죠? 3차의 모에서 여기가 3차고 여기가 3차. 요거 3차죠? 3차니까 이것이 뭐죠? A2 여기에 X의 3승 플러스죠. 왜 여기까지 보냐면요. 우리는 A5를 구할 거니까 A5가 나타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나타나도록. 그래서 이퀄 얼마죠? 제로가 되면 되겠죠. 제로가 되는데 이퀄로 제로가 되는 방법은 뭐죠? 요게 얼마죠? 제로. 요게 얼마죠? 제로. 요게 얼마죠? 제로죠. 여기서 뭐가 나오죠? 여기서 A2는 얼마? 0이죠. 그러니까 이게 0인데 우리는 A2는 없으니까. 없어요. 여기 제로죠. 여기 제로니까. 요게 제로, A2는 제로니까 여기서 뭐죠? 여기서. 그렇죠. A2가 제로니까 결국은 A5도 얼마죠? A5도 얼마? 제로가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제로니까. 요게 제로니까 요것도 제로가 될 수밖에 없잖아. 이게 제로니까. 모양이 A5도 얼마? 제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방법이요. 그냥 대입해서 정리해가지고 개수 간의 비교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굽세포의 모양입니다. 자, 예, 마지막 문제로요. 이거 하나 하고 굽세포 맞춥시다. 이게 굽세포 나오는 게 뻔하니까요. 자, dy dx 마이너스 exy 이퀄 제로에서 예, 몇 급수 y 이퀄 시그마 n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cn xn을 대입하여 대입하라는 얘기는 해란 얘기죠. 대입하여 C0, C1, C2, C3의 관계식. 뭐 관계식이라는 것은 이것은 전부가 뭐 제로 나올 수도 있고 뭐두개 사이의 관계식만 나올 수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관계식을 구하라 이랬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 마찬가지죠. 고스란히 대입해서 찾아낼 수밖에 없으니까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C0 플러스 C1x 플러스 C2x의 제곱, C3x의 3승의 모양에서 요거를 저기다가 대입하는 거죠. 대입했으니까 모양이 이거 한번 미리가 없어지고 이것은 C1 플러스 2 C2 X 플러스 3 C3 X의 제곱 플러스 땡땡땡 마이너스 이렇게 합니다. 여기다 씁시다. 마이너스 2X에다가 X는 이제 그대로니까 이겁니다. X는 그대로니까 여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여기가 만약에 분모를 0으로 그러니까 X를 0을 대입했을 때 분모 0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겁니다. 자, 이것은 이것이니까 이것은 C0 플러스 C1X 플러스 C2X의 제곱 플러스 이퀄 얼마? 제로가 되죠. 그럼 여기서 제는요 못 꺼내니까 이것은 C1 플러스 1차가 얼마인가? 요거 할때 1차죠. 1차니까 이것은 EC2 마이너스 EC0 여기가 X 플러스 그 다음 요거하고 요것이 묶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3C3 마이너스 EC1 여기다가 X의 제곱 플러스 더 이상 가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거의 관계식만 구할 거니까 결국 이제 뭐예요? 이퀄로 제로니까 결국은 C1 이퀄로 제로죠. 그럼 요거 이퀄로 제로 이거 이퀄로 제로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것은 C0 이퀄로 C2 이퀄로 C0고요. 이렇게 요거 이퀄로 제로죠. 이거 이퀄로 제로니까 C1이 얼마죠? C1이 0이니까 C3도 제로죠. 그러니까 C3도 제로의 모양이다. 결국 이것은 C1하고 C3는 전부 제로고 C2하고 C0를 뭡니까? 같은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굽세포의 모양이 됩니다. 이 굽세포 같은 경우는요, 그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무식하게 이렇게 대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입해서 누가 빨리 푸느냐, 실수하지 않고 빨리 푸느냐에 그게 달려있고, 단지 매크로니 굽세의 모양이 이제 가끔 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매크로니 굽세의 모양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어지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정리했던 거예요. 그거 외워가지고 대입해가지고 매크로니 굽세의 모양 간다는 거. 이것은 물론요, 그 모양이요. 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분모가요. 이 분모 그러니까 x 이퀄로 0을 했을 때 분모가 0이 되는 거. 그러니까 x 이퀄로 0에서 특이점을 가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거예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 모양도 장난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x의 람다 승이 붙지 않은 있잖아요. 그런 모양에서만 여러분이 하시면 될 거로 봅니다. 다음 강에서는요. 우리가 미분방정식의 이제 마지막 내용이요. 연립 미분방식. 이제 물론 그것도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이제 다음 강에서 제가 또 간단히 이제 여러분에게 모든 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